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최근에 구입한 제품 파우시 도자기 자동 급수기, 이 제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저희 집 강아지 크롱이와 고양이 하루가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두 친구 모두 이 급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제품을 구입한 이유, 사용 후기, 그리고 반려동물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위해 물을 자주 갈아주는 편인데, 크롱이와 하루 물을 그래도 좀 잘 먹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제가 막 매번 챙겨줄 수가 없다 보니까 막 물을 먹어라고 한다고 이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물을 어떻게 이제 자주 주고 즐겁게 먹을 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 물을 적게 이제 먹게 되면 신장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더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제공할 수 있는 자동 급수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여러 제품을 이제 비교한 끝에 파우시 도자기 자동 급수기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긴 게 도자기 제품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 급수기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도자기 재질이라서 세척이 확실히 편리하고 위생적이라는 점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플라스틱 제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막 세균이 번식한다고 했을 때 그걸 막기가 사실 어렵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디자인이 정말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반려동물 제품이지만 집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는 점이었어요. 이제 이 제품을 사용을 하면서 느꼈던 특징과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파우시 도자기 자동 급수기는 물을 순환시켜서 항상 신선한 상태를 유지를 해줍니다. 특히 여기에는 필터 시스템이 이제 내장이 되어 있어서 물 속에 이제 불순물들을 걸러주고 반려동물들에게 깨끗한 물을 이제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아, 필터를 직접 보여드리면 괜찮겠네요. 일단 제품을 먼저 꺼보도록 하고,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가 있다 보니까 불순물들이 확실히 여기에서 다 걸러지더라고요. 필터는 교체형으로 주기적으로 이제 교체만 해주면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것도 솔직히 다른 그런 급수기에 비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급수기는 확실히 제가 지금 옆에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도 소음이 그냥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정도로 소음이 적습니다. 귀를 대도 소음이 안 들려요. 제가 마이크를 살짝 가져다 드려볼까요? 들으셨죠? 물소리밖에 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밤에 사용하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제가 제품을 설치하고 나서 가장 놀랐던 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자동 급수기, 제가 여러 가지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해봤잖아요. 물이 순환하면서 그 발생되는 막 잡소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컸거든요, 사실.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그 소음 자체가 거슬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소음이었어요. 뭐 저는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었지만. 그런데 이 제품은 방금 들려드렸듯이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아서 저도 그리고 반려동물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 반려동물들의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크롱이와 하루 모두 새로 이제 이렇게 도착을 했잖아요, 급수기가. 이 급수기를 적응하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긴 했습니다. 특히 하루는 원래 막 그런 이런 물 같은 걸 이제 봤을 때 막 크게 흥미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냥 자기 자신이 물을 먹고 싶을 때 그냥 먹는 딱 그런 고양이입니다. 거기에다가 새로운 물건이 오면 호기심과 그 다음에 경계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기도 해요. 하지만 제품을 설치하고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지나고 나니까 둘 다 자연스럽게 여기 급수기에서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사실 크롱이는 처음부터 겁 없이 막 사용을 했었고, 고양이 하루 같은 경우는 이 급수기가 좀 신기한지 처음 설치하고 나서 막 주변을 맴돌고 막 냄새도 맡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곧 익숙해져서 물을 잘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전보다 물을 훨씬 더 잘 먹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나오고 도자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물 맛이 좀 더 살아나나? 좀 이런 차가운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물이 이렇게 막 신선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지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반려동물들의 물 섭취량이 늘어난 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 물을 엄청 자주 보충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만큼 저도 이제 마음이 좀 놓이고 크롱이와 하루가 더 건강하게 자랄 것 같아 저 개인적으로도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세척도 굉장히 간편하고 막 물때나 이런 것도 좀 덜 끼거든요. 그래서 보통 물 보충할 때 그때 이제 세척을 해주고, 필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단위로 교체를 해주면서 그게 좀 어느 정도 또 세척도 하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유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품 가격
이건 좀 저렴한 거 사용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정도 투자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들이 신장 건강에 더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자동 급습기 제품 같은 경우는 꼭 있으면 좋겠다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파우시 도자기 자동 급습기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려동물들이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 자동 급습기 제품들을 이제 사용해보고 비교해보면서 고민 끝에 이 제품을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도자기 재질의 위생적인 부분과 필터 시스템이 확실한 장점이 있더라고요. 유지 관리도 편하고 디자인도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다 보니까 고민 중이시라면 한번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아니라 크롱이랑 하루가 사용해본 파우시 도자기 자동 급습기에 관한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